저는 디지털 페인팅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는 라만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와 그리고 게임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가 선사하는 안정감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러한 경험에서 나의 이동과 여정이 실제와 가상에서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스크린은 넘나들고 싶은 경계이면서 다른 세상과 연결해주는 매개물. 저의 원본이 항상 디지털이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저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부터 투명한 유리 혹은 얇거나 없는 베젤, 구조물 없이 허공에 떠있는 이미지 아니면 부드러운 색채 그라데이션 등을 상상해봤습니다. 잊어버린 꿈의 기억,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밀려들어오고 다시 부서지는 무한대 이미지입니다.